안녕하세요. 호주TV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NSWG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혀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택시 드라이버가 양성 판정을 받았대요. 함께 보실까요? 네, 운전기사가 양성 판정을 이제 받은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는데요. 여러 번의 그 쉬프트 교대 그 운전을 하셨나 봐요. 그 감염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시드니와 그리고 NSW 사우스 코스트에 이제 뭔가 그 잠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포지티브 양성 판정을 어제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이제 방문한 장소가요, NSW 사우스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아래에 이제 베뉴들에 계셨던 분들은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베뉴는요, 캠벨타운의 골프클럽이라든지, 밀턴 요기, 요 지역이라든지, 예, 요 아래 보이시는 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계셨던 분들, 이 시간에 계셨던 분들은 예, 한번 심텀을 보시고, 또 이제 예, 증상이 발현이 되면은 바로 테스트, 예, 자가격리와 함께 받아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 요 아래 베뉴들도요, 이 시간에요, 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 9월 8일과 9일, 그 다음에 10일, 14일, 15일, 16일, 17일, 그리고 18일 예, 이 아래 지역에서 택시를 타신 분들은 예, 증상을 보시고요. 예, 그리고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테스트 받아보셔야 된다는데요. 뭐 무어뱅크, 맹스타운, 시핑 노튼, 리버풀, 리드컴, 그 다음에 예, 와브릭 팜인가요? 그리고 밀페라 요 지역이네요. 여기에서 택시 타셨던 한인분들, 교민분들 계시다면은 예, 증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NSW에서 확진 환자가 얼마나 나왔나 한번 살펴볼까요? 14일에 예, 월요일부터 한번 보실게요. 예, 이날은 예, 전체 4명이 나왔고요. 3분이 호텔 쿼런틴, 호텔 격리소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귀국자였고요. 네, 그 말은 즉 한 명의 지역 감염이 있었다는 거죠. 15일에는 토탈 7명이었고 4명이 해외 귀국자였고요. 3분이 지역 감염이었네요. 네, 16일 네, 수요일에는 많았어요. 10분이셨고 전체가요. 6분이 해외 귀국자, 4분이 지역 감염이었습니다. 또 지역 감염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17일 목요일에는요. 예, 5명이, 예, 호텔 5분이 예, 확진 환자였고요. 2분이 호텔 예, 격리소에서 나왔습니다. 즉, 3분이 지역 감염이었죠. 예, 그리고 18일이요. 이날에는 지역 감염이 한 분이 나오셨네요. 총 6분이 확진되셨고요. 5분이 해외 귀국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죠. 예, 19일. 예, 많이 줄었네요. 3분. 토탈 확진 환자였고요. 2분이 귀국자였습니다. 즉 한 분이 예, 지역 감염이셨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감염은 줄고 있는 예,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예,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 오늘 운전기사 분이 양성 판정을 받고 여러 곳에서 이제 승객들을 태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셨다면은 또 예, 확산이 또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예,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 오늘 21개의 새로운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예, 7분이 사망하셨고요. 이렇게 뭔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락다운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예, 분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예, 그 뭐냐 체포가 되고 이러시나 봐요. 예. 근데 그 일단은요. 그 확진 환자 요 케이스를 좀 볼게요. 빅토리아가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예, 저번에 예, 며칠 전에 18일인가요? 45명이 확진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확진은요, 그 가족분들이
이제 법규를 어기고 가정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 군데요, 그것도. 네,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나오네요. 그 이제 멜번에 그 아우터 사우스 이스트에 사시는 분이요. 네, 이제 위반을 하셨네요. 락다운 그 리스트릭션 이 룰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브릿지에 위반을 하셨냐면요. 네, 다른 가정을 방문을 했대요. 네, 그리고 5km의 이 바깥을 또, 예, 또 나가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확진이 이제 확 번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좀 보시면요. 네, 먼저 여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명을 멜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뭐 NSW 살아도 모르는 지명이 굉장히 많은데요. 할렘인가요? 네, 그리고 클라이드, 그다음에 요 지역, 예, 벌써 네 군데네요. 거기다가 예, 여기까지 예, 다섯 군데, 총 예, 다섯 군데에다가 뭔가 예, 확산을 뭔가 시켰나 봐요. 요 예, 다섯 군데를 방문을 하셨나 봐요. 아, 또 한 번 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또 이 가정에 계셨던 분들은 또 예, 다른 집을 또 방문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은 확진 환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 지역에 계신 분들 예, 정말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멜번 예, 오늘 21케이스 나왔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예, 단계적인 완화가 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멜번을 보고 계시는데 예, 오늘 예, 그러니까 어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21케이스 나왔고요. 네, 그리고 18일에는 많이 나왔네요. 45케이스요. 예, 그 전날은 28케이스요. 예, 많은 그러니까 300명 뭐 이제 100명, 이제 50명 해서 20대 숫자까지 줄었어요. 그 전날인 16일에는 42케이스였죠. 예. 그래서 예, 점차 20대, 20대 이 숫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잘 진행이 돼서 예, 점차적인 단계적인 완화가 예,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었네요. 더 많은 호주인들이 허락이 될 거래요. 예, 이 호주로 돌아오는 것이요. 예, 그 연방 정부가 이 수용량을 예, 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허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완화하는 건데요. NSW 같은 경우에는요, 예, 추가적으로 500명을 더 받을 거라고 하네요. 9월 27일까지요. 그리고 퀸즐랜드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200명을 더 추가적으로 그 같은 27일이라고 했나요? 그때까지 또 추가 인원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까지는 퀸즐랜드에서 300명을 더 받을 예정이고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00명을 더 받는데 10월 12일까지 이렇게 해서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타스메니아에 있는 그 비 국제공항인가요? 이 공항과 ACT에 있는 이 해외에서부터 오는 공항도 곧 오픈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2주의 호텔 격리가요. 곧 예, 꼭 필수적이지 않게 될 거라고 하네요. 예, 사람들에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뉴질랜드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예, 이런 날도 오네요. 호텔 이 격리 14일 기간에 이제 격리가 사라지는 예, 그런 상황도 이제 이렇게 생기네요. 예, 좋은 소식이고요. 예, 그리고 모리슨 총리는 얘기를 했네요. 그 호주에 도착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필요로 할 거래요. 예,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예, 그런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은 호주로 예,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예로 든 게 사우스 아일랜드 이 지역을 얘기했는데 이곳은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도 뉴질랜드로 갔을 때 뉴질랜드로 갈 수만 있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에 뭔가 규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율 안에서는요, 이름과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모바일 폰 넘버를 이제 그리고 또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주에 대한 정보를요 줘야 된다라고 하네요. 승객분들은요. 이렇게 되면 뭔가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정보를 줘서 뭔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그 클러스터에 대한 주변인들에 대해서 추적이 빨리 이루어져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화로 하는 원격 진료가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6개월 정도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치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전화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가끔 기침하고 이러면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병원에 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기도 열이 좀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지 해서 또 이제 감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전화 상담을 받았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 정말 내원한 것처럼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위험 요소를 뭔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면 전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가능성도 낮추고 좋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하루 만에 열이 잡혀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요, 퀸즐랜드는 보더를 또 오픈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ACT 주에 언제부터죠? 1시부터인데요. 9월 25일 1시 금요일부터요. 그 ACT에는 문을 연다라고 하지만 NSW와 빅토리아에는 계속해서 금지한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다시 NSW 좀 돌아와 볼게요. NSW주가 정말 코로나 확산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론 또 걱정이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질 테고요. 해변을 좋아하는 호주 분들이 이제 집 밖으로 많이 나오실 텐데요. 이러다 또 번지는 건 아닌지 해서요. 이러한 이유인지 NSW주가 실내와 실외 모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14일부터죠. 이미 지났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파티, 행사에 모이는 인원이 20명을 넘어선 이제 안 된다라고 하네요. 어린이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전에는 주최자가 벌금을 냈지만 14일 요 날부터는요, 벌써 지났지만 한 사람당 $1,000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술집 등에서의 단체 예약 모임은 그룹당 1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부디 좀 잘 관리가 돼서 코로나 걱정 없이 좀 길거리 좀 누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드니 신공항 노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신공항 건설이 된다라는 계획과 함께 그곳으로 이어지는 메트로 노선 정거장이 어디에 신설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발표가 나왔네요. 바로 그 첫 번째 역은요, 세인트 메리 역이고요. 이를 시작으로 23km 구간을 오차드 힐스와 러드넴을 거쳐서 공항 내 두 개 역으로까지 관통을 한다라고 하네요. 세인트 메리 역은 현재 기차역이 있는 곳이죠. 이렇게 철도와 공항 노선을 잇는 중요한 교통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은요, 올해 말 시작되고요, 약 14,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호주 시민권 시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호주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졌다라는 말이 있죠. 그 이유가 시험 문항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추가 문항은요, 호주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요. 11월 15일부터 이 새로운 문항이 추가된 시민권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문항에는요,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또 표현의 자유, 상호 존중,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법치주의 등 호주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문항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또 호주 간의 갈등에 관한 뉴스 좀 알아볼까요? 지난 영상에서 호주 기자 두 명이 중국에서 추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호주 연방경찰과 호주 안보정보국은요. 또 호주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샤케 모슬만 NSW 상원의원의 전 자문관인 존 지센을 외국인 간섭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순 얀타오 주 시드니 중국 영사에게 또 수색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갈등이 또 하나 초래됐습니다. 사건인 즉슨요. 호주 연방경찰과 호주 안보정보국이 모슬만 의원과 장전 자문관, 중국인 학자 2명과 호주 주재 중국인 4명의 기자 4명에게요. 가태수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이메일과 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을 분석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녹음을 듣고 순 영사를 또 이제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해서 영장 그 기록에다가 추가했다, 목록에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윗짓을 통해서요, 이분들은 또 이제 비밀 소셜 그룹을 만들고 모슬만 의원에게 중국 정부를 대면하도록 하게 했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그들은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신문과 논평을 공유했고 농담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장전 고문관은 또 이런 자문관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호주가 이제 내가 고위 관료들과 또 가족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또 이메일, 또 통화 내용을 도청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이제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또 비난을 했다라고 하네요. 장전 자문관은 호주 시민권자이신데요. 만약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연관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IT 기업 체나 데이터가요. 호주의 정치인과 법조인, 또 학자, 연예인 등 국내 저명한 인물 3만 5천 명 이상의 이분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호주 정부는 중국에 설립돼서 이 체나기 기업이요. 중국에 설립돼서 중국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정말 발 동동인데요. 예. 수집을 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네요.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 정보들은요, 인공지능으로 각종 사이트에 노출된 정보를 모아서 이제 배우라든지 배우자요, 그리고 또 친구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뭐 이름, 생년월일, 뭐 이런 이메일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요, 이런 이제 각종 정보들이 다 수집됐다라고 하네요. 네, 정말 예, 좀 예, 쇼킹한데요. 예, 그래서 누가 표적이 또 될지 모르니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온라인상에서 최대한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무섭네요. 섬뜩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호주 실업률에 대해서도 기사 가져왔습니다. 호주 실업률 정말 많아졌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7월보다는 개선됐다라는 소식이네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8만 6,500명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년 전에 비하면은 아직도 많은 상태예요. 20만 6,200명이 아직도 많다라고 합니다. 20만 명. 정말 많은 숫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주별로는요, ACT와 노던테리 준주가 4.2%로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NSW주는 6.7%, 빅토리아주는 7.1%, 퀸즐랜드는 7.5%, 나모주는 7.9%, 타즈마니아는 6.3%, 서호주는 7.0%의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빅토리아 주가 역시 높게 나왔는데요.
또 NSWG 같은 경우에는 또 반면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남호주, 서호주, 퀸즐랜드보다 실업률이 낮았습니다. 아무튼요, 그래도 높은 상태인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안정이 돼서 실업률도 좀 낮아졌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흥미로운 소식 좀 들려드릴까요? 호주의 백만 장자, 브라이언 해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6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셨는데 그만 돌아가셨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분의 재산 중 일부, 즉 수백만 달러가요. 그의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2018년 결혼한 세 번째 부인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세 번째 부인이요. 이 해리슨을 돌보던 간병인이라고 하네요. 람파이 쿰쿠왕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웨딩마치를 올렸고요. 정말 간병을 잘하셨나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거의 1년 되던 이번에 사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밖에 안 사셨는데 많은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게 되셨어요. 와, 이런 일도 있네요. 이 일은요, 그와 이혼한 첫 번째 부인이 재산 분할 소송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하네요. 뭔가 신데렐라 같은 동화의 이런 이야기 같아요. 이번엔 날씨 좀 알아볼까요? 네, 시드니 위주로 좀 알아볼게요. 지금 시드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20도, 오늘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갈 거래요. 최저 기온은 15도고요. 지금 17도인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이제 낮은 기온에 이제 20도, 최고 기온이 20도인데요.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날씨가, 어머, 내일은 맑고요. 28도까지 올라가네요. 근데 뭔가 번개가 치나봐요. 내일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번개요. 이렇게 28도까지 확 올라가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26도, 수요일에는 23도, 목요일 21도, 금요일에는 22도, 토요일도 아직 춥네요. 20도 이하로 내려가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맑다가요. 또 금요일 밤부터는 좀 비가 내리나봐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바람도 불고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또 저녁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춥더라고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역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시드니가 된다면 그 위쪽 지방, 골드코스트나 브리즈번 그리고 다윈 쪽은 따뜻하겠죠? 그리고 이 아래인 멜번과 그리고 또 이제 캔버라 지역, 이 시드니보다 좀 춥겠죠? 그래서 이 날씨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한 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에 또 알려드릴 소식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